그래서 나는 그 정말 무서운 거는 나이가 어린데 일베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너무 달라보이는 거야. 섬뜩해지고. 정말 무서워. 네. 일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거기 뭐 웃긴 거도 많다 그러잖아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빠지는 거죠 거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나는 그러더라고요. 몇 개, 일베를 들어가서 몇개 게시물을 보고, 댓글들을 보고, 여긴 더 이상 못 네, 견디겠다. 댓글 같은 거. 난 댓글이 너무 무섭더라고. 그 게시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댓글은 댓글의 어때요? 반응이, 그걸 동조하는 게쫙 달리니까, 와, 나는 못 있겠구나. 댓글을 못본거 같네, 저는. 나는 못 있겠구나. 너무 무섭더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는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예를 들면 광주 5.18이 민주화가 아니라 폭동이다, 북한이 조장한 폭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 특히나 젊은 사람들, 애들도 많거든.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건 논리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고민은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좀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도 지금 한국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혐한이 예, 많지. 혐한이. 근데 그쪽 이제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국 일베를 보면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깜짝 놀란 게 자기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 처음엔 조그맣고 다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규모가 커지게 됐고 오프라인은 꼭 나중에 나오고. 오프라인은 나오게 되고. 맞아, 맞아. 예, 한국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그럴 것 같더라고 저 제가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예. 있죠. 거래나 보고. 맞아. 아, 진짜 무섭지. 그리고 그게 나오면은 이제 거기 반대하는 그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선순환 하려는 사람들도 이제 서로 막 맞붙어가지고 데모하고 서로가 이제 막 아마 나오게 그것도 똑같이 겪겠죠 우리가? 좀 무서운 것 같아. 좀 무서운 것 같아. 이 정말 그 세월호 지겹다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결국은 지금의 정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누리당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 보수라고 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못한 건 못했다고 한다 라고는 주장을 해. 근데 그 반대하는 누군가가 뭔가를 이쪽에다가 하면은 다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니 편, 내편 싸움이 거기서도 이뤄지는 그쵸. 거고. 옳고 그름이라던가, 뭐가 더 우리한테 유익한가,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박정희 대통령, 뭐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군을 잡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친일파가 왜 청산이 안 됐느냐?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하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박정희에서 1위야. 국민들이 그쵸. 설명하면. 근데 독립군을 일본군에 속해서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박정희라는 사람이고, 그거는 다 나온 거잖아요. 남로당 출신, 네. 공산주의자 출신이고, 거기서 사실은 이제 남과 북의 해방이 되면서, 남한에서, 특히나 공산주의를 때려잡는 거에 대해서, 박정희는 남로당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숙청이었는데, 그렇죠. 남로당을 다 불면서 살아나요. 자기만 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정희의 인생에 애국의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경제를 살렸다 외에는 애국의 흔적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뭘한건 없고,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늘 그런 선택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인 거고, 친일 행적이 확실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자였던 것도 맞고. 그런데도 이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 거 외에 본인이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을 하고, 그 고문했었던 거를 보면은 막 구체적으로 보면 상상도 못할 고문들을 했어요. 그쵸.
그렇게 고문을 하고 고문하다 죽이고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나라이긴 하죠. 혹시 암살 보셨어요? 암살? 못 봤어요.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암살을 일부러 전날에 보고 갔거든요. 일부러 꼭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딱 그 얘기 나오더라고 이제. 그래서 뭐 물론 정확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일제 시대 때 어지간해 일본 편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애국지사인 척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는 이제 못 보겠다라고 하는 분이 그냥 네 편 내 편이니까 나는 불편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는 오로지 저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역사를 가지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짱새가 한 말 중에 저는 진짜 공감했는데 박정희는 그렇게 죽었으면 안 된다. 안 됐다. 김재규의 총에 죽었으면 안 됐다. 국민의 손에 질질질 끌려 내려왔어야 된다. 그랬으면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 텐데 김재규가 죽이는 바람에 신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처럼 유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 끌려 내려오게 돼. 어떤 그렇지. 정권도 말로는 굉장히 추하게 돼 있어. 박정희 거기서 뭐 5년, 10년 더 하다 보면은 그치, 추하게 이제 네. 국민들이 그걸 유지하려면은 결국은 또 탄압을 해야 되고 되니까. 탄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터질 수밖에 그치. 없는 건데 역사가 그거를 터질 수밖에 없는 항상 건데 그래왔고, 그래 왔는데 네. 김재규가 죽이는 바람에 신격화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게 너무 큰 거지. 경제를 살린 대통령에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들이 그걸로 너무 감춰진 부분이 있다. 어쨌건 그때 못 살 때여가지고 잘 사는 게 일단 제 1 목표였으니까는 그렇죠. 나라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를 까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니들 누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정확한 건 박정희 때문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저는 다 내려놓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때 당시에 야근 수당 받고 일했나요? 없죠. 예. 다 그냥 일하는 거죠. 주 7일만 그렇죠. 공장에서 재봉지 네. 돌려가면서 막 재벌들만 그 당시에 네. 커졌지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거지 박정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도 또 위안부 문제도 그렇죠. 제가 또 일본, 미국, 중국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얘기해보고 느낀 거 뭐냐면은 미국 애들이 그냥 미국 애들 시선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과 받은 조건으로 해서 돈을 빼 가져갔잖아. 물론 그게 뭐 충분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대통령이 와서 가져갔잖아. 그러면은 어쨌건 간에 최선의 일본의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애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서류상으로 보면 그 틀린 말은 아니니까. 사과 받고 돈을 받은 거지. 예. 네. 근데 돈을 너무 못 받았어요. 그렇죠. 금액이 되게 조금밖에 못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하는 나라들이 그때 당시 전에 사과하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돈도 조금이고 심지어 그 돈도 실제 피해자한테 제대로 나눠지도 않았고 경제에 발전한다고 썼죠. 근데 네. 정치자금으로 다 쓴 경전유착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대기업을 키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건 맞아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데 빠른 길이기 때문에 현대든 삼성이든 막 키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노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짜 노동 착취를 하죠. 노동 값싼 인력으로 노동 착취를 해요. 그래서 누가 부자가 됐냐면 나라는 부자가 됐어요. 기업이 커지니까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가진 자들은 많이 생겼죠. 재벌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남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가 현실이 남은 거죠. 그렇죠. 네. 뭐 때깔은 좋아졌지 우리도 때깔은 그쵸. 사는데 네. 때깔은 좋아졌는데 저는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다면 아마 저도 그런 길을 선택하자. 좀 더 빠른 길을 선택해. 빨리 벗어나고 싶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네. 키워줄 놈은 키워주고 얘네들 키워서 뜯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은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걸로 이제 뭔가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가 참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힘든 것도 많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가 역시 홀자. 홀. 좌홀 뭐 이런 얘기나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죠. 지금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국민연금이거든요. 대통령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해도 사실은 돈을 쓸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연금이 사면 돼요. 그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어요. 세금을 안 거버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율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걸 누가 사냐고. 아무도 안 사. 우리나라 빚이 얼만데. 그쵸. 외국에 발행해봐야 아무도 안 사는데, 국민연금이 삽니다. 그 뭐냐면, 국민들이 준 거를 받아서, 앞, 옆주머니에 딱 넣어야, 여기다 넣었어. 이걸 빼서 뒷주머니에다가 쓱 차는 거야. 이런 짓을 하지. 돌려막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국민연금을 대통령 직속의 권한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거는. 없는 돈을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 세금 안 걷고도 자기 권력에 도움되는 애들한테 쓰고 뭐하고 할 수가 있는 거. 국채 발행해서 국민연금을 사면 되니까. 돈이 어딨어?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 당장 빚이 적어도 자기 임기 중에 아, 그 임기 중에는 문제가 안 되니까. 임기 문제 안 되니까. 임기 중에 문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거고, 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러면 사실 세금의 국민연금으로 이게 어떻게 옳은데 잘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고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들 너무 싫어하니까. 이런 얘기하면 다들 너무 싫어하니까. 답답하죠. 미국에서 그 미국 애들이 보는 한일 관계, 그 중국 애들이 보는 한일 관계 들어보니까는 참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게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고, 일본이 왜 뻗딩길 수 있는가? 그 아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절대. 그냥 어거지로 어거지 부릴 리도 없고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네. 지금 정부만의 일배충 소리 듣는 건 아니고 지금 정부가 잘한 게 있어야지 뭘 응원을 해주지. 잘한 거가 있어야지 뭘 해주지. 그러니까 아베 같은 경우도 이게 특히나 고립된 섬이니까 지금 일본도 힘드니까 그렇게 세게 나가는 게 향수가 잘 나갈 때 향수가 오는 거니까, 예. 위안이 되는 국민들이 차라리 저게 낫다. 그렇죠. 아. 예. 세게 가자. 너무 오랫동안 좀 지쳤으니까, 일본 국민들이 지금.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이런 거에 세게 가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속이라도 시원한 거야. 한국에 얼마, 언제까지 사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이라도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는 일본인들은 표 찍어주는 거죠. 일본에 표 찍어주는 거지. 일본 애들이 정치인들은 표 안 찍어주면 절대 안 해. 표 찍어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베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망언을 일삼고 있지만 일본 애들은 이제 속이 시원한 거. 그래 저런 소리 하는 대통령 이제 수상도 한번 총리도 나올 때 됐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뽑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 정치의 굉장히 닮은 점이 뭐냐면 집권 야당이 굉장히 병신 같은데 최대 여당이 족병신이야. 이게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과 한국의 새누리당은 병신 같아요. 근데 일본의 민주당과 한국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쓰레기 병신 같아. 아주 이번에 대북 그거도 그렇고 왜 이렇게 헛다리 짚을까 싶. 차선을 찾고 싶은데 차선이 없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 정치의 공통점. 답이 없다. 이미 정부에서 다 협상하고 다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거다. 그러니까 아, 나 이번에도 북한하고 협상한 거 봐봐. 사과 받아 오는데 유감명 받아. 북한에는 북한은 다 가져갔어. 북한은 다 가지고 우리는 유감 하나 받아오고 이상 가지고 상봉 하나 받아오고 확성기 방송 껐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외교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전날 말하더라도 북한이 주체가 돼서 사과 뭐야 걔네들이 사과했다라는 거를 얻어오겠다고 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치명적이었으면 완전히 똥마른 개새끼 마냥
존나 시끄럽게 막 하다가 최고 가온 거야. 김정은 다음으로 최고가 그렇죠. 와서 진짜 최고위급 예. 이걸 하자. 이것까지 될 정도로 얘네들은 이게 진짜 치명적인 지네 약점을 다 보여줬는데도 활용을 못해. 자기네 약점을 다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는 활용을 못하는 거야. 오랜만에 밑바닥 보였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워낙에 그 협상을 할 때 김정일 때까지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협상을 너무 잘하잖아 북한이.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얘네가 약점을 다 드러냈단 말이야. 어? 확성기 이거 트니까 우리는 사실 처음에 했단 말이야. 목함질에 해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다치고 그래서 이 북한 이 목함질에는 우리나라가 쓰는 지뢰가 아니다. 그럼 북한인데 여기에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일부러 와서 심어놓은 거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사실상 없다 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대북 방송을 다시 재개하겠다. 국민들 되게 실망했다고. 그렇죠. 나도 사실 대북 방송 하는 게 다야. 근데 이제 현역 나온 애들은 채팅창에도 그때 대북 방송 얼마나 위력적인지 잘 모르시네. 공익이라 잘 모르시네. 뭐 이런 거 몰랐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줌마들, 주부들, 엄마들, 군대에 보내야 되는 부모들은 모르지. 대북 방송 얼마나 위력적인지. 근데 대부분 다 하니까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네. 북한이 난리가 났네. 이 새끼들 진짜 똥말이랑 개새끼만 난리 났어. 발발발거리고 엄청 난리가 났는데 뭐 떨면서 막 그래서 전쟁하겠다 뭐 하겠다 근데 제일 높은 애가 만나자 까지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쟤네 약점 딱 쥐고 있는데 카드는 나한테 있는데 이거를 우리 카드는 안 보이고 얘네 카드는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우리 카드는 안 보여주고 있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자 내 것도 봐 그러면서 협상을 들어간 거야. 아, 다 퍼주고 우리는 받아고 딸랑 유감입니다. 유감 표명 하나. 그 남북 관계는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질이 변한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너무 언론 플레이를 조금 자기한테 맞게 좀 질이 나쁘게 언론 플레이하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김정일과 박근혜 둘만 이득 본 거예요. 김정은도 체제가 불안한데 남조선하고 한번 붙는다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어쨌든 조선 분위기 조성하면은 딱 어수선한 거 딱 잡아지잖아. 박근혜도 마찬가지지. 어수선한 거 딱 한번 잡고 좋은 시기야. 국정원 뭐 해킹 이런 거 한번 묻기도 좋고 서로 정권들만 불안한 불만 많은 국민들 이렇게 딱 하는 것만 이득 본 거야. 지지율만 올라가요. 이럴 때 사실 뭐 전쟁 난다 그러는데 박근혜 욕하면 되냐? 당연히 뭉쳐야 되니까. 이런 거 뭐 불만 있어도 지금은 내려놓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이 지금의 야당 정권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꾸 유화적인 거 하고 뭐 보내주고 이러면서 자꾸 만나자 뭐 하자 개성공단 만들자 더 늘리자 이렇게 하는 거가 돈 들어와서 좋긴 한데 체제 유지에는 그쵸.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김정일까지는 자기 체제의 유지는 걱정이 없어. 김정일은 뭐 그래도 워낙 탄탄하니까. 돈 들어오면은 괜찮지. 그래서 이제 김대중하고 노무현하고 뭐 개성공단하고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이런 건 좋잖아. 했는데 김정은은 이제 그 정도 급이 안 되니까 어리고 돈 들어와서 이거 흔들면 휘청휘청하니까 무조건 새누리당이 정권 잡는 게 자기네가 편하지. 서로 대치를 해야 자기도 체제 유지 명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제일 남북관계 제일 핵심은 북한은 지도층이 이대로 유지해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데 진짜 먹겠다. 북한은 절대 전쟁할 생각 없어. 절대로. 그냥 진짜 얘네들 이 체제 유지만 목적이지 전쟁을 할 여력도 사실상 없고. 그렇죠. 체제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카드를 다 보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서 우리가 유리한 걸 니네 체제 유지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냐. 우리가 니네 체제 유지하는 거 이만큼 해줄 테니 우리 요만큼 주고 그 대신 니네 체제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해나가면은 할 수 있는데 뭐 그걸 안 하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적이 있어야지 통치가 편하니까 그렇죠. 예전 아주 역사책에서도 보더라도 아주 많이 활용되었던 거잖아요. 쭉 그렇게 예시가 아주 많잖아요. 그냥. 그리고 지금의 비서실장인가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이 예전에
선거에서 얘기하려고 북한에서 총을 쏴달라고 얘기한 총풍 사건이 있었죠. 돈 주고 총을 좀 쏴달라. 우리, 그게 뭔 소리냐면, 한마디로 우리 선거에 이기고 싶으니까 니네가 총 쏴서 우리 애들 좀 죽여줘라. 이 부탁을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안기부인가요? 국정원 뭐 차장인가 이랬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에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 있어요. 그런 거가 퍼지면은 아주 난리가 날 텐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도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도. 이거는 그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과거 보면은 예, 정말 역사적으로 많잖아요. 그냥 이건 정말 반복되더라고 정말. 근데 심지어 지금은 세계 1, 2, 3 까지가 다 국경을 맞대고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서. 되게 특이하게. 그게 이제 그 이상호 기자가 쓴 트윗에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 우리나라 국민을 자기네 선거 이기게 해달라고 북한한테 총 좀 쏴줘라 라고 부탁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지시한 사람은 아직 그때 있었던 차장이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관이 한다고 씁쓸하지 뭐. 그렇죠. 나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제 한반도 역사는 기회주의자가 성공한다. 그래 맞죠. 예.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대대로 못 살죠. 예. 친일파들은 대대로 잘 살죠. 이번에 또 8.15 그때 뭐야 명동성당 주변에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다 판 다음에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그 학교를 세우고 예, 학교, 학교 예. 암살에 나오는 그 예, 그 학교 세웠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썼던 사람들도 있었고 신흥국관학교 신흥국관학교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 사실 대한민국에서 더 존경받고 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냐고. 예, 이회영 맞아 이회영 그런 사람 잘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이 역사책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동상이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승만 동상 세워지고 이런 게 한국이니까. 그나마 이회영 그쪽 일가는 지금 이종걸 국회의원이 손장가? 아닌가? 뭐 손자였던 것 같은데 에이, 손자. 그나마 좀 잘 된 케이스 이거는 그래도. 그 우리가 학교에 역사책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주지 않아요. 전 기억 안 나요. 있었는지 좀 모르겠어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진짜 굵직굵직한 사람들만 다루지 이런 그 암살 보면서 몰랐던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더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되고. 근데 이번에 또 미국 가서 느낀 게 군인이라던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네, 그건 확실하지. 국민들이 정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용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존경하고, 리스펙트를 해주고 예.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악수를 먼저 청해 사람들이 막 얘네들이 생각. 그리고 미국은 또 그런 거를 그렇게 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뭔가를 또 해주기도 하고 나라가 대우도 해주고 대우를 예. 해주고 굉장히 이런 존경에 대한 것들을 그쵸. 해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군대 주는 건 개죽음이다. 그렇죠. 개죽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군대 죽으면 개죽음인 거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 군대에서 죽으면 그 계급순으로 이거를 쳐준단 말이야. 실제로 군대에 있는 개들은 세퍼트. 얘네들 장교야. 개가 죽는 것보다 사람이 죽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세퍼트가 죽는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매겨졌으니까 이미. 계급으로 가는 거잖아. 부사관. 근데 짝대기 하나 두 개짜리 쟤보다 못하지. 병장 이하는 뭐 군견은 비싼데 사병은 주워오면 된대. 그렇지. 주워오면 되지. 아이씨. 씁쓸하네 이런 얘기 하다보니. 아무튼 예. 오늘 조회력이 와서 이런저런 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이어지는 방송은 아마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조유록도 뭐 계속 전화하고 하는 거 보니까 보내야 되고 금요일에 뭐 한번 시간 되면 예, 워스리 중계 한번 인드라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인드랑이랑 중계를 참 오래 했는데
언틸던을 사왔는데 오늘 갑자기 조이럭이 온 거야. 조이럭 와서 조이럭이랑 얘기해야지. 언틸던하고 디스가이어랑 두 개를 사왔단 말이야. 디스가이어는 환불할까? 그건 아니야? 너무 노가다야? 그건? 어쨌든 더 바빠지기 전에 빨리 오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빨리 들렸어. 디스가이어 재밌어 보여서 그냥. 그러니까 헤비레인 같더라고. 언틸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애들이 막 당군 시키라고 하니까 뭐 당군이 하면 좀 당군 시간을 좀 봐야지 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이럭 다음에 또 예. 시간 되면은 이때까지 뭐 조이럭이 외국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소스가 많이 있구만. 그쵸, 이것저것 보고 오니까 또. 야, 선수들의 뭔가 이런 거 뒷얘기 사생활 이런 거 캐오란 말이야. 그런 거를 알아도. 야, 그런 거 빨리빨리 풀란 말이야. 애들한테 성취향 이런 거. 얘네들이 약간 로리한 거 좋아한다. 아니면 얘는 국덕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자주 캐치해오란 말이야.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그렇지, 그래. 넥클리스는 체위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 갖고 오란 말이야. 넥클리스 딴 건 모르겠는데. 게임 중에 채팅을 참 잘해요. 게임 중에 채팅을 잘한다? 예, 되게 빨라요, 채팅. 욕을 잘한다는 거 아니야? 욕은 아니고, 그냥, 욕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게임하다가, 무슨 누구 긴말 오면 다 긴말하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누가 긴말하건, 다 대답을 빠르게. 되게. 게임하면서? 예, 되게 웃겨요. CS 먹으면서. 아, 도수급으로, 걔는 알이 궁키면서도, 궁 3단 하면서 욕을 쓴다는 거 도수급? 이 정도로? 살아있네, 피지컬이. 대단하구만. 네, 그거 보고, 아, 역시 피지컬 좋구나. CS 모드 참 대단해. 네, 채팅 잘해요. 네. 그래, 그런 거 좋아. 이런 거를 좀, 뭔가 디테일한 거를 갖고 와야지. 네. 중국은 우리가 사실 중국선, 우리 LPL을 중계를 안 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그쵸. 올해는. 내년에는 아마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올해 중국을 하다 보니까 중국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 그쵸, 아무래도. 소개가 잘 안 돼. 수준이 높고 안 높고 상관없이 접하기 어려워요. 접하기가, 그러니까 예. 그거를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는 매니아들은 있는데. 그쵸. 이제 그 부분, 돈을 너무 요구한다, 이거는 그거는 루머. 그런 거랑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예. 돈을, 중국에서 돈을 너무 요구해,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LPL을 만약에 이제 내년에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도 뭐, 그건 장담 못하지만 하게 되면 이제 중국 선수들도 이제 우리가 좀 낯이 익어지죠. 예. 이걸 친숙해지면 예. 얘는 어떤 얘는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쵸. 할 수 있어서 그때 가서 또 그때 가서 내년에는 아마 제가 LPL 하자 그래도 아마 안 할 거예요. LPL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올해는 하고 싶었는데 내년에는 하고 싶지 않은 상황만 경기 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강키팀, 그렇지, 내년에 일부리에 갔으니까. 강키팀 볼 수도 있지. 근데 강키가 내년에도 그 팀에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중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나가지 않을 수가 있고, 잘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겉으로 보는 건 아예 달라요, 중국은. 그래서 뭐, 성적이 좋았으니까 엄청 대우받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국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거기. 그래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그러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